키워드를 계속 눈치로 주고 계세요. 지난번 출연에서도 눈치 보기 장세 이런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눈치 보기 연속 계속 시장 분위기 개별 모멘텀 플레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개별 장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눈치를 보면서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종목들은 계속 잘 가고 좀 힘들었던 종목들은 계속 조정 구간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월부터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서 이렇게 두 전문가님께서 미국 증시랑 뭐 글로벌 증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S&P 같은 경우 낙폭의 50%를 되돌려줬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20%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줬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한 템포 쉬어간다. 그러니까 잠깐 박스에 갇혔다가 이렇게 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중국 증시.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영향도 많이 받겠지만 중국 증시의 영향도 많이 받겠죠. 근데 거기에서는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한 가지로는 좀 인플레 우려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부양 정책을 펼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경기 침체가 심하니까 금리 인하를 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좀 중국은 난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좀 더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이게 제 결론적인 생각인 거고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2분기만 하더라도 실적들이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근데도 실적이 좋은데도 밀렸었던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 뭐 ISC라던가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 저는 충분하게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렸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지금 다시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수 전반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분할 매수로 저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신재생이라던가 방산 이쪽 그리고 원전 뭐 로봇 이쪽들은 계속 눈을 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